장모님이 너 찾고 난리 나셨어. 어, 엄마가? 오빠 쌍둥이들 지금 챙겨가지고 엄마 몰래 빨리 시집으로 도망가. 빨리 빨리. 요리대회 정말 기권시킬 생각이세요? 어머니께서 정말 신경 많이 쓰신 일이잖아요. 투자한 시간과 돈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반발도 심할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가 알아서 결제한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러다 도진아. 네. 앞자대 좀 더 신경을 써. 좀 더 살갑게 굴고 술도 한 잔 같이 하자 그러고. 나한테나 아버지한테나 자식은 너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럴게요. 평생 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김비서, 지금 바로 좀 들어와요. 이강계 씨 집 알죠? 거기에 있는 안나 레이코 씨한테 이거 좀 전해주세요. 안나 레이코 씨? 어? 아. 안녕하세요, 김비서님. 안녕하세요, 안나 레이코 씨. 사장님께서 안나 레이코 씨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 사람 뭐야? 이거 뭐예요? 저 사람이 주고 왔어요? 이거 카멜리아 호텔 묵은 가진데? 좋아요. 뭐야 이거? 최종 도착지가 뉴욕? 아, 이 옆에 내가 진짜! 이거 카멜리아 그 여사장이 보낸 거 맞죠? 그 제임스 그니까 마누라! 이요? 아, 저 안나 씨 떨 거 없어요. 안나 씨가 미국에 왜 가야 되는데 정작 미국에 갈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거 나한테 맡겨요. 내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올 테니까. 정말. 뭐? 아, 기어이 동해 조리사를 기권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네. 사장님 의사는 단호하셨습니다. 알았네. 우선 당분간 완전 배제시키지 말게. 어, 나가봐. 네. 이거야? 겨우 이거냐고. 아니, 뭐예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당신! 안나 씨 책임지겠다고 한 게 겨우 이거냐고! 마누라 시켜서 안나 씨하고 동해 미국으로 몰래 돌려보내는 거! 겨우 그거냐고! 아, 몰랐다. 나도 몰랐다. 그건 지금 나 못 믿으라는 거야? 당신 마누라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어. 몰래 안나 씨 만나고 갔어. 안나 씨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안나 씨 하루 종일 서럽게 울어댔어. 이제부터 당신은 안나 씨한테 관심 꺼. 안나 씨 내가 책임질 거야. 많이들 들어요. 힘쓰느라 고생했을 텐데. 아유, 아유. 따뜻하게 밥을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어?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전 요리대를 보면서 사장님 백갑둥이 나왔다고 야단이더라고요. 아이, 애기 엄마가 그걸 알아봐? 아, 그거 10년도 넘은 건데? 아이고, 당신 김치 먹어본 사람은 100년이 지나도 그만 못 잊지.
두고 봐요. 이제 우리 김치 공장 대박 날 거예요. 아, 그래요? 대박 날죠? 네. 대박이죠? 아유. 오늘은 중희 씨 아버지 안다는 사람 전화 안 왔어요? 두 통이나 왔었어요. 물론 다 아니기는 했지만. 기다려봐요. 2차 대회, 3차 대회 올라가면 갈수록 연락 많이 올 거예요. 아, 네 엄마. 웬일이세요? 너 오늘 일찍 끝나지? 곧장 퇴근하고 공장으로 좀 와. 일손 딸려서 그러니까. 아, 네 알겠어요. 아, 동해 씨도 일찍 끝나니까 같이 갈게요. 아유 됐어. 동해 총각은 무슨. 집안 장사에 객 식구까지 고생시킬 거 없어. 좀 미안하니까 혼자 와. 아 그리고 저 공장 식구들한테도 인사해야 되니까 저기 얼굴에 반짝반짝 분도 좀 바르고. 알았지? 네 알겠어요. 아, 동해 씨는 괜히 고생시킨다고 오지 말라는데요? 아, 고생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히 가봐야죠. 이따 끝나고 같이 가봐요. 사장님께서 동해 조리사 요리대회 출전을 기권시키겠다고 지시하셨다. 네? 기권이라뇨? 왜요? 무슨 일인데요? 방금 부총지배인님하고 나를 부르셔서 백유진 부주방장과 접촉한 거 그리고 또 브로커 문제 등 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라뇨? 안 되세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 동희 씨! 부총지배님, 그만 가보세요. 뭡니까? 갑자기 요리대의 기권이라뇨? 저요, 무사히 1차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기권할 순 없습니다. 사장님 지시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이상 더 이상 토달아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하는 짓이야? 이 손 못 치워? 부총지배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돌아가. 명령이. 여보. 당신 알고 있었어? 안나와 동해 두 사람 밀 알고 있었냐고? 네. 알고 있었어요. 이거 당신 집 맞소? 네. 제가 보낸 거 맞아요. 요리 대회 강제로 기권시킨 것도 당신 짓이요? 네. 전부 다 제가 지시한 거 맞아요. 안나 씨랑 동해 두 사람 때문에 내 가정 무너지게 두지 않아요. 우리 도진이 상처밖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 도진이 평생 동안 아버지란 사람한테 사랑 한 번 못 받고 살다가 이제야 겨우 당신이랑 원만해졌어요. 그런데 동네 조리사가 형제라는 거 알게 되면 세화 때문에도 그 아이 견딜 수 없어요. 동해는 나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가난하게 살면서 부족한 지 엄마 건섬이 살아온 동해는 안 변해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요. 내가 나가겠어. 여보. 내가 짐 정리해서 내가 나가겠어. 여보.
아버지가요? 네. 아버님이 집에서 나가신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방금 집으로 따라 나가셨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요? 말도 안 돼. 유리대 기권이라니. 그래. 사장님께서 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려야겠어. 갑자기 왜 그러신지 알고 풀어드려야겠어. 예? 사장님 벌써 대구로 들어가셨다고요? 여보. 미안해요. 난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여보, 제발요. 그 여자 추억이에요. 추억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질 순 없잖아요. 여보. 여보, 제발요. 어머니!